야당의 비판과 충고는 듣는 척도 안 하고 직접 거친 언사로 제1야당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참 지어내기도 힘든 표현의 모욕을 당해놓고서도 여전히 오매불망 북한을 향해 구애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이는 그 열렬한 애정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국민이나 야당에 보였다라면 아마 우리 경제와 정치는 적어도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내내 쏟아낸 정체물을 평화경제 창가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욕설 비난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망의 침묵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평화경제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인 북한은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왜 문 대통령은 홀로 평화경제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진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바로 우리 경제와 안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친북 정책 실험에 대한민국의 안위 자체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경고음을 울리는 야당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십시오. 실체도 내용도 없는 공허한 평화경제를 노려할 시간에 국민경제, 기업경제, 민생경제를 살피십시오. 냉전체제 해체 운운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동맹을 해체하지 마십시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야당도 아니 다른 야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사사건건 조국 후보자 과거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 정작 본인은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의혹 덩어리 3억 펀드 투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라고 했던 그는 그보다 무려 11년 전에 이미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나는 후벼파도 되지만 남은 안 된다. 그 특권 의식에 어이가 없습니다. 폴리페서를 향해서 얼마나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정작 본인은 폴리페서는 물론 월급 루팡까지 합니다. 팩스 복직으로 스리슬쩍 교수직을 다시 복원하더니 강의 한번 하지 않고 국민 세금 845만 원을 이달에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습니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던 조 후보자입니다. 정작 본인 딸은 두 차례 유급 성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황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 돈, 수십억 자산가이면서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오늘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후보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스스로 본인들도 그 이중성, 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 애초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은커녕 한 명의 교육자로서, 한 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감성팔이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이 재송부 요청서가 올 때까지만 재송부 요청에 의해서 재송부 요청일까지 하면 인사청문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시한 마감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인 9월 2일이지만 9월 2일까지 부득이 인사청문회를 못했을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일이 있습니다. 이 요청일은 청와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틀 시한을 줄 수도 있고 10일 시한을 줄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일까지 요청 마감일까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가급적 보고서 채택일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그런데 19대 국회 이후에 이미 인사청문회는 12차례나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국회 일정이 있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8월 27일, 28일은 저희 당 연찬회입니다. 8월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입니다. 결국 8월 마지막 주에 할 수 있는 날짜는 8월 26일, 29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는 9월 2일 또는 뭐 9월 3일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 그런 입장 하에서 지금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 일자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8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아니게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관행적으로 12차례나 있었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는 눈을 감고 지금 엄격한 주장을 하면서 8월 30일 운운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조국 인사청문회 등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자를 우리가 법상 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자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 일자를 우리 상임위별로 조속히 합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저희 자유한국당은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법상 물리상 가능한 날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에 또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날짜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께서 결산 국회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 8월 말까지가 결산 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예결위 등을 열어서 결산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